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순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반도체 섹터 순환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좀 2차 전지라든지 뭐 AI 로봇 쪽들이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가던 흐름에서 이제 FOMC가 좀 지나고 나면 좀 더 넓은 섹터의 순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좀 다른 바이오 같은 섹터들도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최근에도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2차 전지 섹터가 좀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빠져나온 수급들이 이제는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순환이 강하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워낙 또 한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좀 계속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쪽에서 앞으로는 기회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 순환에 맞춰서 좀 더 추가적인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일단 리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 제가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칩셋 미디어라고 하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편입했어요. 이제 화요일 날 좀 편입을 해서 지금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았지만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무려 한 9.8% 정도, 거의 10%에 좀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편입을 했었고, 이제 하나씩 이전에 고점대를 넘기는 종목들이 좀 반도체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칩셋 미디어가 그런 좀 이 상단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칩셋 미디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삼성에서 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힘을 더 싣고 있는 시점이라서 칩셋 미디어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또 새롭게 좀 시세가 올라오면서 이전에 어제 또 고점대를 살짝 넘어선 흐름인데, 충분히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지금 투자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한번 더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2차까지 한번 또 올라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칩셋 미디어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 코아시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코아시아도 지금 뭐 칩셋 미디어, 뭐 최근에 반도체 이런 업체들 대부분 좀 흐름들 비슷합니다. 이전에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고점대를 넘어서는 흐름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말씀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1차는 달성이 된 상황인데, 아직 2차까지는 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한 차례 시세 나오면서 11,600원까지는 좀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좀 2차 좀 아쉽게 아직은 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이런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추세를 좀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 포트에 있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여기 상단을 이전에 좀 만들었던 상단을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코아시아도 재차 좀 반등하는 이제 흐름일 때는 이 양봉의 좀 고점대를 넘기면서 충분히 12,0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아시아라든지 방금 설명해드린 저희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 앞으로 이쪽에서 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점 앞으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리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도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볼 텐데,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조금 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를 확인해보면 자, 현재가는 33,200원이고요. 종목명은 두산 테스나 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 또 관련된 후공정에서 테스트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국내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눌려있던 것들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강한 시세를 좀 뿜어내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가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또 수혜를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조금 이렇게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산 테스나를 편입을 이제 했고요. 이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두산 테스나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업체의 이제 사업 영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반도체 이제 공정 과정들이에요. 쭉 공정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웨이퍼 테스트 사업들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에서 패키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사업들, 즉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스나였는데 지난해 이제 두산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름 사명이 두산 테스나로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원래부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주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이 두산 테스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공정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화면 봐볼게요. 다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뭐 계속 기대감, 이게 좀 중장기적인 좀 기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제 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내용들이죠. 뭐 사실 이 내용들을 예전에도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추가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클러스터를 좀 형성을 좀 하기 위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추진단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추진단까지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산업단지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 지금 검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지금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국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체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 이번에 용인의 클러스터를 좀 지을 때 물론 메모리 반도체를 좀 성장시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한 포인트들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공정의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테스나는 계속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봐볼게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두산에서 최근에 이제 박지원 부회장 인터뷰를 좀 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반도체를 보는 중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도 좀 사업들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두산이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 이게 당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후공정이라든지 이제 반도체에서 외주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두산 차원에서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이 테스나에다가 결국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반도체들 생태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후공정에 대한 중요도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테스나가 두산 그룹에 인수가 됐지만 사실 네. 두산이 그 알게 모르게 로봇 이쪽에도 굉장히 강하고 과거에 그렇죠. 두산 기계나 또는 중공업 쪽을 이제 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결국 로봇 산업 쪽에도 상당히 강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분야까지 진출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제가 그 박수를 보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이제 두산 그룹이 늘 이제 그 M&A 이런 거 하다가 꼭 사업을 하면 뒷북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뭐 과거의 얘기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은 뭐 구조조정도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반도체 산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로봇 사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두산의 어떤 그 사업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두산이 과거에는 사실 되게 뭐 M&A 하는 거에서는 되게 좀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처참하게 떨어지기도 했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M&A 하는 거라든지 뭐 신규 사업들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시대의 흐름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좀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두산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두산
인간도 이제 로봇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처럼 이게 결국 미래 먹거리잖아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결국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를 또 지원하기 위한 후공정 사업들이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 로봇과 이런 쪽에서도 결국은 큰 시너지를 앞으로는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는 35,5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38,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3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